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헌법을 개혁해 침략국가, 전쟁국가의 면모를 갖추려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일본을 향해 한 말입니다. 지난 6일 일본은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중요한 헌법 심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아베가 추진했던 평화헌법 개정에 첫 발을 뗀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북한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각 매체가 지난 3일 헌법 기념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현행헌법 개정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앞서면서 우익의 개헌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한 전문가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19년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본 군사력의 실체를 파헤친다며 책을 내놨는데 여기서 일본 자위대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과 비교해도 한 단계 앞선 첨단 무기들의 집합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일본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시에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할 거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무엇보다 군기가 중요하며 제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이를 운용하는 개개인의 능력 또한 중요한데 일본 자위대 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2014년 이후 5년 연속 충원 미달을 기록할 정도로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아무도 자위대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자위대 입대 홍보에 매년 22억 원의 예산을 쓰며 열을 올렸습니다. 일본 47개 도도부현에 모집관을 배치하고 고등학교를 돌며 채용을 진행하고 신문과 전철의 광고를 통해 모집 공고를 알렸습니다. 또한 일본 대형 예능사무소인 요시모토 흥업 소속 연예인들의 자위대 체험을 방송하고 자위대 전문 잡지 마모르의 표지 모델로 제복을 입은 걸그룹 아이돌 가수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자 유명 애니메이터가 그린 속옷이 보이는 미소녀 캐릭터로 홍보하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결되지 않자 일본 정부는 2018년에 지원자 나이 제한을 26세에서 32세로 올렸고 급여를 인상하고 정년도 연장시켰습니다. 그럼에도 2018년 기준 모집 인원의 77%만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일본 자위대원의 37%가 40대 이상으로 같은 모병제를 실시하는 미군의 평균 연령 29세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체력이 요구되는 육상 자위대의 위관급 간부 연령대는 40대 중반입니다. 이 때문에 자위대는 고령화로 노병 부대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거 자위대는 인기가 있는 직업이었지만 이제 일본 젊은이들에게 자위대는 매력적인 직장이 아닙니다.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로 훨씬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수직적인 명령을 받으며 10명에서 20명이 한 방에서 지내는 공동생활에 익숙해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가의 영토 문제, 해외 위험지역 파견 등으로 위험 부담이 커지고 있고 2014년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헌법 해석 변경안을 내놓아 전투 참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자위대 엘리트 간부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방위대학교의 중퇴자 비율은 2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일본 자위대는 전투 수행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회생활에서 도태된 이들이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병력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자위대의 실상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 일본이 자랑하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쿠라마함이 한국의 컨테이너선 카리나스타를 들이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 두 배는 모두 침몰하지 않고 불만 나고 끝이 났습니다. 사고 당시 한국 컨테이너선이 앞에 가는 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반대편 수로에서 오는 일본 호위함과 충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컨테이너선에게 중앙선 침범을 지시한 게 바로 일본의 통행 관제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주목받으며 놀라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고 카리나스타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 쿠라마함은 배 앞부분이 완전히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선원이 20여 명도 안 되는 상선 카리나스타는 데미지 컨트롤을 잘해서 화재 등 재난 대처를 잘했는데 백수십 명이 타는 일본 구축함 쿠라마함은 화재를 진화하는 데만 11시간이 걸려 결국 배 선수 부분이 완전히 녹아내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카레나스타에서는 단 한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쿠라마움은 4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쿠라마움은 1991년에도 멀쩡한 배를 들이받았는데 2009년에만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은 9번이나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주요 군사 전문가들은 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해상자위대 군함들이 왜 충돌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2008년 9월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아타고가 분고해협 주변 영해에서 잔망경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밝힌 당시 구체적 상황에 따르면 당시 함께 있던 부대원이 1km 전방에서 잔망경 같은 물건을 눈으로 직접 본 뒤 약 10초 후 함장에게 보고했고 함장은 잔망경 같은 물건이 수면 아래로 사라지면서 그 영향으로 수면에서 물결이 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잔망경은 잠수함이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잔망경으로 보이는 물체에 대한 추격을 시작했는데 해상자위대에게 발각되자마자 전속력으로 도주하기 시작한 이 정체불명의 잠수함은 해상자위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사건으로 큰 소동이 벌어졌고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일본 자위대는 잔망경으로 보이는 물체는 고래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사건의 논란을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일본 네티즌은 잔망경 달린 고래를 희귀종으로 지정하자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 물체는 아직까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 잠수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일본 잠수함은 대형 상선과 충돌한 후 통신 장비 손상으로 사고 3시간 후 휴대폰으로 신고해 큰 망신을 샀습니다. 이 해상자위대 잠수함 소류는 수면 위로 떠오르다가 지나가던 상선과 충돌했는데 당시 일본 방위상은 잠수함이 잔망경을 통해 상선을 봤음에도 제때 피하지 못했다며 충돌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일본이 아무리 첨단 무기를 만든다고 해도 이를 운영하는 인력이 부실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에도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면서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2018년에 만들었습니다. 수륙기동단은 3,000명 규모로 한때 국내에서는 독도 침공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군 전문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3만명이 넘는 해병대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 해병대가 전 세계에서 영국 해병대 다음으로 믿을 수 있는 부대라고 꼽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일본이 우리 해병대가 일본의 도발에 대마도를 점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커뮤니티에서 일본의 자위대는 나이가 많고 전투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의지도 없다며 우리 예비역 한 명이 몇 명까지 맡을 수 있겠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한국군과 자위대는 과거 한 사건으로 단적으로 비교된 바 있습니다. 과거 2005년 이렇게 파병된 자위툰 부대원이 자위대원과 찍은 사진이 큰 화제가 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사진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 때문에 한일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자위대원 둘과 자위툰 부대원이 서로 모자를 바꿔 쓴 채 피켓을 들고 찍은 훈훈한 사진이었습니다. 자위툰 부대원이 든 피켓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